야, 이게 진짜 얼마 만에 만남이고. 그때는 감히 선생님한테 술을 한 잔 드리기 어려워.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상담실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상담실에서 못 들어가고 머뭇머뭇거리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. 그 왜 그랬습니까? 아, 일단 죄송한 마음이 좀 너무 강해갖고 제가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탁 문 열고 멋지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요. 아. 선생님한테 상담 받았을 때도 막 떠오르면서 네. 지금 분명히 네. 제가 도민을 상담 받았던 감정 이입이 됐구나. 네, 그런 고민이 많은 학생이 분명히 안에 있을 텐데. 저한테 나 같은 학생이 네. 있을 텐데. 네. 네. 그러니까 제가 선뜻 그 학생의 시간을 방해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여러 가지 감정이 네. 복합됐군요. 네. 그동안 그 우리 승현 씨가 선생님을 못 찾아뵌 기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꽤 긴데요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, 혹시? 일단은 공인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. 네.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. 네, 이제 좀 떳떳하게 좀 네. 성공해서 네. 예, 앞에 서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있었을 거예요. 아, 예. 지금 말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. 그 아이가 있다는 뉴스를 딱 들었을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? 일단 전화를 제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. 네, 네. 핸드폰 없던 시절이죠. 네. 그렇죠? 집 전화로 전화를 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속상하시죠. 예. 그래서 어머님 마침 그 계시다 그래서 어머님 위로해드린 전화상으로 아.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아무튼 그 안타까움을 예, 그 마음을 통화했던 기억이 나네요. 아, 그러시군요.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위로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. 네. 그런 것들을 전했군요. 아, 그러셨군요.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뚫고 극복하고 지금 다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승현 씨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저는 처음에 이제 산림남에서 막 뛸 때 네. 한 가지 딱 생각났어요. 어떤 게요? 비 온 뒤에 땅이 예, 굳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더군다나 인성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나갈 일만 있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었습니다. 야, 선생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셨고 듣는 많이 기다렸습니다. 더 열심히 선생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믿어주시고 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선생님 자주 찾아뵙고 네. 두 분의 만남 다시 한번 저희가 축하드립니다. 예.